베이스와 영혼을 맞바꾼 영혼의 베이스 위대한 탄생 이태훈 씨와 함께하는 코너죠. 말하고 싶어요. 오늘 태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베이스 이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편안하셨죠? 아주 편했습니다. 전 좀 기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어요. 왜요? 조금 전에 청취율 결과 나왔는데 요 태훈 씨 앞에 나올 때 철수 형님 나오시잖아요. 예, 예. 희은이님 나오시고 예. 아, 우리 피크님들이 배철수 음악 캠프에 양희은 프로를 찍었나 봐.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0.00001씩 빠졌더라고요. 그 예전에 함춘호 씨는 기타 사운드가 맑아요. 그 형님이 했을 때가 디태훈 씨를 개그맨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닐 텐데 워낙 입담이 좋으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글쎄요, 뭐, 그 공연장 대기실하고 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 이 안에서는 제가 압도적입니다. 네. 지금 방송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그 무대 대기실이나 스튜디오에서 듣는 이태윤 씨의 그 재미난 이야기에 정말 100분의 1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곡 어떤 곡까지 오셨나요? 오늘은 1980년대 네. 이 외국의 유명한 팝을 이렇게 번안해서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네. 네, 뭐 일명 얘기하는 번안가요라는 거 있었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어떤 첫 번째 곡은 그 원곡 가수는 You Mean Everything to Me로 유명한 닐 세다카.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 노래 하신 닐 세다카가 부르신 One Way Ticket이라는 곡을 197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일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어요. 일옵션이라고. 일옵션의 One Way Ticket. 일옵션. 네.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이런 멜로디예요. 정말 정말 유치원생들도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 아, 이 멜로디 대박곡이잖아요. 예.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상을 제가 지금 못 나가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시죠? 아니 깜짝 놀랐잖아. 원곡이 그렇게 되나? 예. 한번 다시 닐 세다카 버전으로 닐 세다카 버전으로 한번 해줘. One way ticket to train, no taking down the track. 약간 그 현인 선생님이나 김정구 선생님 분위기로 부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 one way ticket 날보러 와요는 당시에 어느 채널을 돌리거나 계속 하루 종일 우리에게 다가올 정도로 대단한 히트를 이뤘던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를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여성 보컬 박민호님이 시작이 아마 코미디언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코미디언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 세대에 그 늦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렇죠. 그 MBC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MBC에서 많이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M본부에서. M본부에서 많이 했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날 보러 와요라는 곡을 가지고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오 가창력이 웬만한 가수는 이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죠. 샤우팅이 되시는 누님이에요. 약간 네. 허스키 보이스예요. 네. 샤우팅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 누님께서 이제 이 노래 원웨이 티켓을 나를 보러 와요라는 이런 날 타이틀로 날 보러 와요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 이 곡도 특히 또 이 곡 특성을 말씀드린 베이스 라인이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실용음악학원이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네. 음악학원에 가면 베이스를 둥둥둥둥 이렇게 8분음표 가르치다가 네.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이 날 보러 와요 베이스예요. 듣든 두두 듣든 두두 듣든 두두 뿅 요 베이스 라인이거든요. 어렵잖아요. 요 베이스 라인으로 성공한 곡이에요 이 곡이. 그 베이시스트는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면은 너 이제 일 나가도 돼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그렇죠. 희철아 베이스 쳤다. 건반하고 또 같이. 웃지 말아요 내 나이는 웃지 말아요. 이 노래도 좋았는데 올까 어린 사랑. 올까 어린 사랑일까요? 마이크 켜졌네.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아, 이 곡 말고도 좋은 곡 있잖아요. 네. 어,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아, 그,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어우, 너무 좋아요. 베이스 날 보러 와요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연주를 하거나 음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 이런 리듬에 베이스 연주를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할 땐 참 재미없어요. 기타는 찍찍찍찍 이거밖에 없거든요. 일명 시계주법이라고. 시계주법밖에 없습니다. 네, 시계주법. 이 주법은 주로 그 율동을 하기 위해 집중할 때 이렇게 연주를 하긴 그렇죠. 하죠. 네. 기타는 못 치게 되고 네. 박미 씨 노래는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지는데 그게 뭘까요? 오 매력이 느껴지는데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박미 씨는? 제 생각에는 박미 누님이 좀 이 당시에 좀 보이시하시면서 뭔가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아, 맞습니다. 샤우팅하면서 허스키한 느낌도 있고 약간 콧소리라 그럴까요? 네, 중성적인 매력. 네네네네. 네. 야,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스텝이라 아, 무슨 스텝이라 그러죠? 양쪽으로 깡충깡충 뛰면서 허공 찔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일명 고고춤이라고. 고고춤이죠. 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쉽네요. 하세요, 하세요. 네. 이건데 이거. 맞아요. 이거. 당시 제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저희가 13반까지 있었고요. 네. 한 학년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수학여행 가잖아요. 장관입니다. 장관. 네. 보통 경주 많이 가는데 버스 13대 쫙 13대도 더 됐겠다. 줄 쫙 서고 가는데 이 버스가 쫙 정주행해야 되는데 하도 서서 흔들어대가지고 버스가 출렁출렁거리고 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 누구 모셔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원곡 가수 이 미국의 1944년생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버티 히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이분이 부르신 이 노래보다 제가 존경하는 최헌 아~ 작곡하신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늘 그 형님의 음성과 숨결이 살아있는 네. 이 최헌 형님의 부르신 이 노래가 더 오리지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노래죠? 카사블랭카. 아, 그 노래. 네. 전 최헌 선배님의 노래를 듣다가 원곡자의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원곡자가 카피했는 줄 알았어. 아이 최헌 형님이 더 좋아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최헌 형님이 더 카사블랑카의 풍미를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렇죠. 최헌 선배님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최헌 형님은 일단은 대한민국 이 그룹 사운드 이 밴드의 역사에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시고 정말 1971년도 전설의 밴드 히식스의 그렇죠. 리드 그렇죠. 기타로 활동하셨고 대한민국 그룹 보컬 그룹의 역사에 히식스가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컬하시고 저는 뭐 최헌 선배님의 많은 곡 중에 여기에 당신의 이 노래가 저의 막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조절하게 내려앉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어서 가을비 우산 속 가을비 우산 속 우선 들어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입니다. 카사블랭카. 약간 안전지대 같은데요, 편곡이. 전화하시지. 와인 내도노 고꼬로인가 무슨. 네. 뭐부터 갔대니 아 근데 조용필도 그거 했던데요? 했었어. 옛날에? 용필 형이 최원의 카사블랭카 기억 많으시죠? 이 음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좀 편곡된 편곡이 조금 세련된 편곡이네요. 그렇죠. 예. 너무 세련됐어요. 예. 김기표 형님이 편곡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주로 김기표 선배님이 많이 편곡을 그렇죠. 하셨죠. 예. 아 오늘도 태윤 씨와 함께 한 시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봄바람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영 리포터. 네, 뿌연 하늘 속에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밤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건강관리.